네, 안녕하십니까. 전생교육자 유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도움을 받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풍선대축국소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주입니다. 06년 세무가 있네요. 그 나라의 세무부처입니다. 여성 보육과 여성분에 대한 교육 수강료 반복 경정 부분이고요. 네. 기타 수수료에서 기타 사용료로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지역 경제과 상공회선의 노동자 조합 복지가 대강 부분입니다. 네. 부장님. 네.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존한 게 있는데요. 네.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근거는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부분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용 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위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임사업부입니다. 2000시에 이 조례가 없는 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대로 확인해서 저기 조례 지정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 지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규정함으로 해서 합리적인 근거의 징수를 하셔야 되고요.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도 조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장님, 이번에 4차 출연이잖아요. 네. 수령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 수령급한 예산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하고, 그때 또 상황에 맞게 또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 또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급성이나 타당성이나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되는 것은 기본 1년 동안의 정책과 목적을 위한 지출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추경이 지금 현재 4차예요, 4차. 그렇죠? 예. 이렇게 자주 형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 규모 파악이 굉장히 애매해지고요. 그 다음에 한창 예산에서 예산난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제가 가끔 끼워넣기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지금 4,16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또 과거 어떻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신속 집행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또 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이렇게 해 주신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또 발행 또 제작해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초등학교 대회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속 집행을 집행을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과거에는 분예산에 매년 편성이 됐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연말에 제작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이게 또 묵혀두는 돈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않아서 그 시기에 맞게 단 또 의원들 이렇게 또 동의를 또 해주셔서 이번에 요 시기에 맞게서 제작 시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속 집행도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파악이 된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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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추경하셨나요? 저희가 그 교육경비 그 보조금 신청 때 신입생 수 예측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개요 140명이 추가로 더 발생된 사항이 되겠는데, 아무튼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이고 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예, 예. 그래야 예산이 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더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예산 심사 심의할 때 그 메타버스 시민들한테 축산 5억이 편성되는 거 아니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 또한 2010에서는 야심차게 그 메타버스에 대한 축을 5억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제되는 이유가 있나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그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또 중고고르다가 개발 불가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정부와 사업을 이제 추진할 때 그 사전 절차 단계인 그 소프트웨어 사업 그 중공 여부를 이제 심사하게 되고 또 그 여부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이제 경기도 평생학습 플랫폼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결과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저희가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 추진하고 있는 그 구축한 행정기관을 배치받기로 했는데 배치받기 한 결과 그 아직까지는 그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또 이 사업 소득세가 아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성공 사례에서 또 정착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작년도 연말에 분명히 올릴 때 카도시에서 시도 안 했던 거를 이천시가 선도도문제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도한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선도적인 이천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검토 부족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예, 결과적으로. 예. 그럼 경기도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건 아니냐고. 예, 그렇죠. 인천시에 따로 구축을 안 해도 경기도 플랫폼과 이용할 수 있겠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시대학 2000학습과 한경예산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올라온 것들이 사업공모가 평행학습법 제5조와 제16조에 의해서 이 사업공모를 가지고 지금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 지금 학습관은 임대로 지금 있는 공간 아닌가요?
예, 저희가 임차료를 그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22년도에 계약을 해서 4년간, 26년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온 컴퓨터나 뭐 프린터, 책상, 뭐 옷걸이자 이런 것들은 뭐 학생들이 무료로 하면 편의 시설로 이해가 가는데, CCTV 설치나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 임대하는 곳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CCTV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게 계약이 끝나 완료해서 그걸 뺏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임대하는 곳에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아시다시피 방송통신대의 이천 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요거 비용 부담하기에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차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또 건물적인 어떤 뭐 구조나 어떤 환경 이런 게 있어서 좀 내부 리모델링하고 전산장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CCTV를 어디 안에다 설치하신 데는 어디 안에 밖에다 설치하신 위치는 정확히 원해요.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자치교육과장 민재덕입니다. 지금 출입구에다가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것 또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 설치 아닌가요? 저희가 이걸 왜 설치를 해주고 있죠?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인데, 지금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을 사용계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2억으로 다 해놓습니다. 근데 그 임대료 상승 그 인상을 못 해주는 대신에 그 건물은 또 최대한 그 많이 그 요구가 돼가지고 이제 리모델링도 필요한 상황이 있고, 요즘에 이제 그 분양비라든가 뭐 등등해서 CCTV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그래서 설치가 사업비에 포함됐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지금 3층인가요? 4층인가요? 3층입니다. 3층 건물에 그 쓰는 게 3층인데, 거기에 1층에다 이거를 단단한 거잖아요. 1층은 아니고 저희는 3층에만 할 겁니다. 3층에만 하신다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찌되었건 임대료를 내고 저도 땅이 한다 쳐도 건물주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CCTV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임대주가 시설에 대한 걸 다 이제 저만 시설 가지고 임대하면 좋은데, 이쪽은 이제 그 지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 입장을 생각해서 임대주를 가부터 인상을 안 했어요. 수년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환경이 노후화돼서 가보니까 이제 국방에서 쓰고 이제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요구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관된 그 CCTV까지 설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형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버스 쪽을 궁금하시거든요. 지금 서울은 뭐 저희가 그렇고 강원도에 지금 이게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쪽에 그 이 사업 때문에 활성화를 또 바쁘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해 들었어요. 근데 이거 2천만 원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가신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가시고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이 여기 그 사업 진행을 할 때도 관련되신 분들이 좀 있고 보니까 너무, 이천에 그, 이, 여기에 관련된 걸 좀 그, 벤치마크 좀 하고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사업 그, 진행이 안 될 때는 뭐, 좀 너무 아쉽고, 이거 내년에 진행할 건가요? 아, 경기도하고 별개로, 이 사업은 지금 강원도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체 교육과정 유료입니다. 제가 조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국장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에 경기도 플랫폼 관련해서 중복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내년도부터 경기도가 야심차게 1700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성 때문에 경기도가 반대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서울시청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일 이용객이 400명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접근성이, 그러니까 치고 들어갔을 때 그 베터버스를 치고 들어갈 때 한 네 번 정도를 치고 들어가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해요. 강의실 같은 경우에 그러자면, 그럼 주문으로다가 이용하시는 의원님도 많이 하실 때 주문을 한 번에 주문으로다가 해서 그 회의도 할 수가 있죠. 쌀 공간 안에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 게 민원실, 시장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생 프로그램, 이런 시민대학이라고 세 가지 테마에다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24하고 또 민원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등에 대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대학도 이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다가 이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이제 있고, 예산이 좀 바다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수요되는 그 유지비가 6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가 매년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유인처를 끌기 위해서는 이벤트성이나 이런 거니까 계속 독려를 해줘야지만이 괜찮고, 그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다가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제공해줘야지만이 그 인터넷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용이 좀 어렵고요. 다 잠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그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쌀 공간에서 좀 일부 인기가 있다 해서 했는데, 그 서울시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고요. 지금 저희가 또 안산시청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경기도 전체적으로다가 이거는 이제 그 성공 사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고,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메타버스를다가 추진해보자 하는데 그 성공 해결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좀 그런 문제를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이제 추진하기는 좀 실상조다 이렇게 결론내려서 가입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 좀 알려졌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좀 반신 반인 것 같아요. 뭐 되게 좀 메타버스에 대한 그 사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반반인 것 같은데, 지금 그 강원도 쪽에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아, 내년에 강원도 사업과 같이 진행할 때도 좀 배치막 좀 많이 해서 요번에 그 사업대 진행했던 거라고 방법해서 자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간에 보면 공무원 엔탈 생산성 기관 연구 의문이 있어요. 이게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도 말씀드리면은 저희 전체 공무원이 1223명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그 마음 건강 또 진단을 통해서 그 긍정 정서를 좀 환영하고 건강한 조직만 형성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그 온라인 전산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그 개인별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직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를 할 때 사용하고자 좀 활용하고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공개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냥 개인한테만 저희가 좀 진단 결과를 또 본인도 또 궁금할 거니까 개인한테만 이렇게 통보를 해서 자기 성찰도 하는 어떤 그런 계획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이 결과를 데이터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개선했든지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도 아직 안 봤어요. 개인별로 진단을 개인별로 통과가 되는데 조직 진단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노출이 되나요? 개인별로 개인의 성향을 판단하는 건 개인이 개인한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은 개인별로 진단을 하고 개인한테 통보가 되고 그리고 조직을 구성할 때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에요.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동건들과 이런 부분을 좀 공개했나요? 공유하고 이게 진행이 됐나요?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이게 공무원들과 말하셨어요? 아니, 원회원 쪽으로는 저희가 뭐 설문조사라고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조직 관리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건강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좀 이렇게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좀 간혹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런 진단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한테는 좀 어떤 건강상에 의하면은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좀 도움을 또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인사 체계도 이제 어떤 배치 부분도 좀 어느 부분은 또 뭐 이제 성격까지도 이제 감안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좀 어떤 조직 관리에 참고해야 되는 정도지, 이거를 마치 어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뭐 인사해주고 반영했던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국장님이 개개인의 성향을 판단해서 개인이 결과를 보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조직, 어떤 구성을 한다, 이걸 또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양날의 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조직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또 다른 그 어떤 그 멘탈에 약하신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공론화를 하시고요. 하셔서, 공무원들과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공무원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생산성을 위한 어떤 기업에서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조직한 데이터를 보면 공무원들이 높아요. 직급이 높을수록 높아요. 근데 결과 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낮은 조직원 구성원의 직급들은 낮고 여성보다 남성이 높고 이게 사회적 대한민국의 사회적 조직의 문화에 반영된 결과예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칼입니다.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2차적인 어떤 부분 그 본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 굳이 하신다라고는 할 말이 없는데 전제는 아까 5,200명의 공직자들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 대 개인들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지만 그걸 조직에 반영을 하고 미성적인 이론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사고라고 봅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면, 네. 예,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적절치 않다고 반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공과 동의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또 불안 요인이 작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또 고민해서 좀 바꿔갈 거고요.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뭐 불안, 뭐 우울, 스트레스 등의 또 부정적 심리 요인이 그게 어느 조직이든 그게 좀 생산성 뭐 향상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다는 점을
지금 우려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반대쪽에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런 부분을 대상자들과 공유해서 네. 원하시면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